시작이 있었다고? 이렇게 생각한 것 자체가 우주에 대한 큰 생각의 변화였죠. 과거 많은 과학자들이 우주는 그냥 옛날부터 존재했었고 앞으로도 그냥 변함없이 존재할 것이다 라고 생각했어요. 그런데 과학자 아인슈타인의 상대성 이론에 따르면 우주는 가만히 있지 않고 넓어지고 있습니다. 허블의 관측으로도 우주가 넓어지고 있다는 것을 확인했죠. 우주가 넓어지고 있다를 우주가 팽창하고 있다 라고도 합니다. 그런데 우주가 점점 넓어지면 그 안에 있는 물질의 밀도가 낮아집니다. 일정한 면적의 빽빽한 정도를 말해요. 조금 쉽게 접근해보자면 같은 크기를 가진 스티로폼과 돌을 생각했을 때 크기가 같지만 돌이 훨씬 무겁죠? 이때 돌의 밀도가 더 큽니다. 돌을 이루는 물질이 더 빽빽하게 이루어져 있죠. 같은 부피를 두고 봤을 때 공기보다 모래가 더 무겁겠죠? 같은 부피인데 모래가 더 빽빽하게 모여 있어요. 이때 모래의 밀도가 더 큽니다. 같은 양의 공기를 넣은 풍선 두 개를 비교해 볼게요. 풍선 안의 공기 양은 같은데 빨간 풍선이 파란 풍선보다 부피가 커진다면 빨간 풍선보다 파란 풍선 안의 공기가 더 빽빽하게 차 있죠? 파란 풍선의 밀도가 더 큽니다. 이제 우주의 밀도를 살펴볼게요. 우주에 물질들이 있는데요. 물질의 양은 그대로인데 우주만 커진다면 물질들 사이의 공간이 커지고 빽빽함이 덜해집니다. 그럼 밀도는 낮아지게 되죠. 그리고 우주는 점점점 넓어지고 밀도는 점점점 낮아집니다. 그럼 시간을 거꾸로 돌려볼게요. 우주는 점점 작아질 거예요. 밀도는 점점 높아지겠네요. 과학적으로 계산을 해보니 약 138억 년 전 우주는 매우 매우 작은 점이었고 그때의 밀도는 무한대, 온도도 무한대에서 시작되었다고 해요. 그런 우주의 시작을 빅뱅이라고 부르게 되었죠. 우주의 시작은 무한대의 밀도, 무한대의 온도인 작은 점에서 시작된 급격한 팽창, 빅뱅 이론이 가장 유력한 이론이랍니다.